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원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런 원소가 기본 성분이잖아. 그쵸? 물질이 이런 기본 성분이다. 그러면 물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물 속에는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물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궁금하죠? 원소는 종류가 한정적이야. 한 110여 종 있는데 물질이라고 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원소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지. 그럼 이 아이들에게는 원소는 어떻게 확인할 거야? 원소의 확인 방법이라는 거죠. 원소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미리 이제 설명해주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불꽃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불꽃바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꽃바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원소의 확인보다는 이제 이온의 확인이 있네. 이온 어떤 물질이 들어있지 확인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하나 알아두세요. 앙금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자면은 원소를 확인한 방법,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앙금 반응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단어는 끝자리 가면 이제 앙금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네, 요거 두 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야? 불꽃 반응이라는 거예요. 불꽃 반응. 말 그대로 불꽃의 반응을 보고 확인한, 즉 뭘 보고 하는 거냐면 불꽃의 색, 불꽃 색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불꽃 반응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진행 방법이 간단해요. 이제 어떤 물질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여기다가 그 백금 숟가락이 있어. 백금 수저. 백금 수저에다가 여기다 이제 뭘 넣냐면 시료를 붙여. 이 시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금속 원소나 아니면 금속이 포함된 물질이고 이러한 거를 여기 시료에다 묻혀서 어디에 넣느냐? 뭐 알콜 램프 같은 거 있으면. 알콜램프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알콜램프에 불에다가 넣는 거지. 불에 넣을 때는 어디다 넣어주는 게 좋으냐? 여기 겉에 있는 겉불꽃에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겉불꽃에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숟가락을 그냥 겉불꽃에 넣어주고 시료를 묻혀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특이한 불꽃이, 특유의 불꽃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로 됐냐? 원리부터 보자면 시료를 묻혀 그리고 뭐 지키고 얘 좋은 점, 장점은 뭐냐? 장점. 불꽃 반응의 장점은 뭐냐면 적은 양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 간편하다라는 거지. 근데 단점도 있지, 단점.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불꽃새기. 동이란 원소도 있다. 요거는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불꽃 반응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볼 건데, 그럼 실제로 이제 각종 금속 원소들이 불꽃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거를 확인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이 원소 기호의 익숙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리튬입니다. 리튬. 리튬. 다음에 나트륨. 다음에 칼륨 있고요. 칼륨, 그 다음에 구리, 바륨, 스트론튬, 그리고 칼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일곱 가지의 불꽃색을 가진 원소들이에요. 일곱 가지 불꽃색이라면 그렇고 색깔 겹친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될 원소들의 불꽃색입니다. 리튬은 무슨 색이냐? 붉은색이 나타나요. 붉은색. 붉은색. 그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인데 왜 브로민을 써놨을까요? 바륨은 BA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륨은 BA. 얘는 황록색. 스트론튬은 붉은색이고 칼슘은 주황색이 나타납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실험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지. 불꽃색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단점, 스트론튬도 붉은색, 리튬도 붉은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겹치잖아.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기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 요거를 할 때 주의점이 있어. 시료가 섞여 있으면 불꽃색이 잘 안 나타나겠지. 시료가 섞여 있으면 불꽃색이 잘 안 나타나겠죠. 왜냐면 백금으로 된 수저인데. 이제 왜 이런 걸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쓰느냐? 자, 왜 저렇게 쓰느냐? 자, 첫 번째. 백금 수저를 쓰는 이유. 백금 수저를 쓰는 이유는 불꽃색이 나타나잖아요. 불꽃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료와 색깔이 겹치지 않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시료를 쓸 때는 저 수저는 언제나 뭘로? 깨끗한 물과 염산으로 소독을 해줘야 돼. 왜? 시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죠. 섞이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왜? 3자가 잘 안 써지네요. 세 번째. 왜 그러면 겉불꽃이냐? 겉불꽃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온도가 높아요. 겉불꽃이 속불꽃에 비해 온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색이 없어. 색이 연하게. 속불꽃은 좀 주황색이나 붉은색으로 진하게 나타나거든. 근데 겉불꽃은 색이 좀 없어요. 그래서 겉불꽃에 해야 정확히 불꽃색이 나오겠지. 속불꽃에 넣어버리면 색이 섞여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해서 됩니다. 실험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실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백금 스푼에다가 시료를 묻혀. 그리고 이제 불꽃 반응을 하잖아요? 어? 하잖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한 물로 염산으로 한번 헹궈줘야 돼. 그래야 시료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금속이 두꺼워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죠. 염산이 왜 넣냐면 물론 소독의 이유도 있지만 좀 다른 이유가 있긴 있어. 근데 이건 아직 좀 배우기에는 좀 이른 과정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그 묻어있는 시료가 염산이 되면은 그쪽 염산 쪽으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불꽃병 과정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다? 두 번째는 이제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거지.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 선 스펙트럼.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아야지. 스펙트럼은 뭘 얘기하는 거야? 빛이야, 빛. 빛인데, 빛을 어디에 넣냐? 분광기에 딱 통과를 시키잖아요. 분광기에 통과를 시키면 이렇게 굴절이 나요. 굴절. 여러 가지 색으로 쫙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때 나타난 이 스펙트럼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빛이 이렇게 분산돼서 나타나요. 우리 그 무지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리즘,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빛이 나타나는데, 빛이 나타나는데, 그럼 선 스펙트럼은 뭐냐? 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저온의 기체가. 저온의 기체나 고온의 기체. 빛을 통과를 시킵니다. 빛을 통과를 시키면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자 물질의 뭡니까? 원소 에너지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스펙트럼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 선 스펙트럼은 뭐가 있냐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 통과를 시킬 텐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둘 다 이렇게 에너지가 나타나면 자,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자,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이제 색이랄까 연속 스펙트럼과 비슷해요. 색의 띠가 있으면 빨주노초파는 거에서 나타나는 거.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이렇게 색깔의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해서 띠가 나타나고요.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띠가 지워져 이렇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요. 방출 스펙트럼 뭐 색깔 선이 나타나고 검은 선이 보입니다. 이때는 이제 에너지 흡수할 때고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버리게 되는 이런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한 거지. 근데 이제 스펙트럼의 장점이 뭐냐? 스펙트럼의 장점. 얘보다 얘의 장점은 뭐냐면 원소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방향이 달라서 글자가 삐뚤빼뚤해요. 원소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소가 아니면 스펙트럼은 다르게 나타나요. 아까 여기서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붉은색이었잖아요. 붉은색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느 부분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문이라고 사람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질에 어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면 어떤 물질에 어떤 물질을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소의 특정 고유 스펙트럼을 알고 있다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를 모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원소마다 스펙트럼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 같은 경우도 이거를 중앙에 잘 쪼개서 보잖아. 그러면 그 안에 검은색 선들이 무수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맨 처음 발견했던 게 누구냐면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선이다라고 해서 이 선의 명칭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원소의 종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중요한 건 이 원소라고 하는 게 뭘? 원소라고 하는 게 뭐다? 모든 물질은 결국에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원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핵심이고 그러한 원소들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양한 물질을 만들고 있더라. 그리고 원소의 특성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는데 이제 그건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꽃 반응과 선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 양금 반응 같은 경우는 이온을 확인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이제 고유의 몇 가지 이제 원소들의 특징을 좀 알아봤어요.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연료로 쓰고, 뭐 네온은 뭐 네온사인, 아르곤은 형광등에 들어가고, 산소는 호흡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이렇게 쓰인다. 질소는 충전제, 왜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는 이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구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플로린은 뭐 예를 들어 뭐 치약, 충치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원소라고 하는 게 앞으로 중등을 더해서 고등까지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 내용 보면은 물에 전기 분해가 있기 때문에 물의 전기 라부아제가 했던 물의 전기분해 과정인데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라부아제의 전기분해 과정이에요. 라부아제의 전기분해 과정인데 이 장치에 자, 참고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이것만 하나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분해 좀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볼까 해요. 그래서 실험 장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실험 장치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이제 극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물을 이제 담아놓는 거지. 물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담아놔요.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아, 좀 밀려서 좀 해야겠네요. 밀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실험 장치의 모양이에요.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 요 안에는 뭘 넣어두냐? 물과 함께, 물에다가 뭘 넣어두냐?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 다 섞어줘요.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 섞어주고, 이쪽이 예를 들어 플러스, 전류를 해야 되는, 전기를 내거나, 마이너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기분해가 일어나면서 거품이 막 뽀글뽀글 올라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생겨요. 기체가 생겨요. 아래쪽은 물이 있고, 이쪽이 이제 기체가 생기게 됩니다. 기체가 생기는데, 어떤 비율로 생기냐면, 여기가 이 정도 생기면, 얘가 이 정도.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기체가 발생하는 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도 기체가 발생하고, 여기도 기체가 발생하고. 이때 얘들이 무슨 기체냐, 기체 특성이 뭐냐, 라는 걸 이제 보는 실험인데, 이 실험 조건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수산화트륨을 같이 넣어주느냐, 라는 거지. 물만 넣어주면 전기분해잖아. 왜 그럼 수산화트륨을 넣어줄까? 그건 바로 이 수산화트륨이 전해질이기 때문인데, 전해질이라는 거 뭐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전해질이 뒤에 가서 배워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자, 순수한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순수한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을 좀 넣어가지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구 쪽에 이제 발생한 기체, 이 기체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이 기체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여기에다가 꺼진 불을 댔더니, 어떻게 되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쪽에 발생 기체를 봤더니.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있는 기체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여기는 불을 가져야 되니까, 성냥 불을 대니까, 되냐면 퍽 소리와 퍽 소리를 내면 탄다라는 그와 성질을 나타내요. 왜냐면 각각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냐면, 자, 꺼진 불, 불이 활용할, 이건 누구의 특성이냐면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쪽 퍽 소리를 내면 타는 건 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화학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근데 누가 더 많이 발생했어? 수소 쪽이 더 많이 발생하죠.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두 개의 H2, 이건 이제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O2, 아, 거꾸로 써야 되지? 아니요, 두 개의 물 분자가 있으면, 아직 우리가 분자도 안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해를 그냥 보시면 돼요. H2 플러스 O2 이런 형식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두 개 발생하면 산소는 한 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소고 얘가 산소입니다. 얘는 물이에요. 결국에는 물을 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더라 라는 걸 라부아제가 발견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물의 원소가 아닌 화합물이다 라는 걸 믿고 있는 거지. 양을 보면 여기가 1 정도 발생을 할게요. 1 정도 발생을 할게요. 얼마 발생하냐면 2 정도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좀 더 많거든. 그러면 이제 두 개와 한 개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수소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 대한 건 이제 뒤에 가면 분자식을 배울 거고, 이제 물질의 표현 방식, 화학식을 이용한 물질의 표현 방식을 배울 거고, 이렇게 화학 방식도 이제 작성을 해볼 거야. 아직은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볼 수 있도록. 성질만 기억해 주세요, 성질만. 꺼진 물이 다시 활활 타고 돌아가는 산소의 특성이고, 퍽 쏠리면 타게 하는 건 수소기체의 특성이야. 그래서 수소기체를 뭘 쓰는 거야? 연료를 쓰는 거지. 그래서 산소기체는 연소 반응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알겠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원소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 웬만한 내용 다 알게 된 거다,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원자와 이온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워요? 물질의 구성에 대해 차근차근 그렇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어?